오송 참사에 부실 대응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충북 경찰청장 등 경찰 14명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들 모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청주지법 22 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청 상황실 근무자들이 재난재해 신고 코드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12 상황실 근무자들도 확인 없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실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은 신고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간부와 직원은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상황실 운영 등 서류를 꾸며 상위기관 등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에게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던 김 전 청장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재판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 전 청장 등 간부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을 공모하지 않았고 허위라는 사실도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아 결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선 근무자들도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일부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혔더라도 고의성을 갖거나 사물을 그르칠 목적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재판 진행을 둔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들 사이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14명의 피고인 변호인들은 방대한 증거 목록과 증인 등을 이유로 사건 성격에 따라 재판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이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파출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됐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재판부는 우선 오는 7월 9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